이제 데이트 코스를 좀 짜놨어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하기 싫지만 지가 소원권을 그렇게 써가지고, 그래서 그게 언제가 좋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때 크리스마스 이브. 그 방송에서 그렇게 이렇게 한 선언을 해버렸네. 얘가 솔직히 말하면 저도 크리스마스 이브 날 진짜 여친이랑 보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주벌이랑 데이트를 한다는 점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내가 부자라고 하실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자를 너무 모른다, 여러분들. 그러면 대놓고 주벌이가 데이트하자고 그러겠습니까? 따뜻한 옷 한 벌 사달라,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 데이트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왔어? 어, 왔어. 아, 왜 또 허플티 입고 왔어? 아, 안녕하세요. 왜 너? 아, 나 진짜. 동준이 엄청 신경 썼네, 오늘. 뭘 신경 썼어? 나 원래 이렇게 입은 거 처음 봐. 뭘? 난 생처음이야. 아, 나 원래 이렇게 입고 다녀. 아니야, 너. 아니야, 미안한데. 이상한 패딩 뭐 진짜 뒤집어 쓰는 거 아니야? 아니야, 미안한데. 나 원래 이렇게 입고 다녀. 오해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보리야. 무슨 오해를 해? 아니, 입은 다 이게 옷 따뜻한 옷 사달라고 하는 거는 그냥 돌려 말한 거잖아. 아니면 이거거나 남자친구를 어떻게든 있는 걸 속이기 위해서 이제 나로 연막을 친다는 거. 아니, 연막. 그럼 첫 번째야? 알겠어. 아니. 아니야. 왜 그래, 우리야. 진짜 헷갈려 죽겠어, 진짜로. 근데 굳이 왜 이분 날에 사준다고? 아니, 그러면 내가 시간이 없는 걸? 내가 그러면 크리스마스 날 널 볼 수는 없잖아. 나도 여자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바빠, 그렇게? 그럼 크리스마스 날 볼 거야? 근데 이분 날이나 크리스마스 날이나. 아, 미안한데 난 그냥 오늘 토요일일 뿐이야. 근데 넌 또 이브에 또 이렇게 또 의미를 가지면 난 어쩔 수가 없어. 왜 그래, 진짜? 요즘 어떻게 지냈어, 우리야? 요즘 나 맨날 예쁘게 지냈어? 이뻤는데. 아, 왜 그래도 외모 칭찬해. 난 너 캠빨인 줄 알았는데 실물 보니까 여러분들 캠빨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먹었죠. 야! 저랑 동갑입니다, 여러분들. 33살이죠, 내년이면. 그렇기 때문에. 미안한데 너랑 나랑 동갑이야. 사람들이 말하기 전엔 잘 안 믿는단 말이야. 아, 그건 맞지. 아, 그건 맞는데. 나는 너랑 이제 뭐 어깨를 잡고 이렇게 하기 싫어. 왜냐면 난 널 친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말을 존나 서운하게 하는 거야. 왜? 진짜. 친구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니.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아, 알았어. 최근에 또 너 방송을 본의 아니게 봤어. 본의 아니게 라고? 본의 아니게 봤으니까. 마이민 씨랑 그 마이민 씨 몇 살이야? 나랑 7살 차이 난다고 했으니까 25살. 와, 7살 차이가 나. 나이 비슷한 사람이랑 친구 사귀고 그래라. 무슨 마이민이랑 또 이렇게 또 친구를 먹어가지고 또 나이 차이 많이 나게 또 그러고 있냐. 아, 그래도 우리가 잘 맞아. 너 위에 7살 차이 나는 사람 누구야? 지코 오빠야, 지코 오빠.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래! 마이민님 입장에서 어쩌겠어. 어려운데? 아, 그러면은 마이민이랑 너무 나이도 많이 차이 나고 그래서 봉준이 소개도 안 되겠다. 아, 근데 미안한데 나이 많이 차이 나는 사람이 아는 사람. 마이민 괜찮아. 저기 미안한데 사귄다고 안 했고 그냥 괜찮아요. 친구로 소개시켜. 아니야. 괜찮아. 왜냐면 6살 이상 이렇게 차이 나고 이러면 여자로 안 느껴져. 왜 그딴 개 같은 거. 아니. 25, 26 남자 얼굴 볼 나이야. 알다시피, 맞아. 너도 알다시피 어렸을 때 남자 얼굴 엄청 많이 봤을 거 아니야. 넌 지금도 볼 거 같은데? 아니. 왜냐면 어렸을 때 이미 만나보고 아, 잘생긴 애들 얼굴값 하네 이걸 느꼈거든. 무슨 맨날 잘생긴 애들은 뭐 얼굴값 한다라고 하는데 난 얼굴값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너는 안 잘생긴. 아니 난 진짜 너는 너무 선입견이야, 그거는. 너무 그런 선입견 안 가졌으면 좋겠어. 이해했어? 어? 어, 이해했어. 어, 가자. 가자. 따뜻해? 차가? 일부러 너 와가지고 데펴놨잖아. 야, 너 진짜야? 원래 여자들은 이런 세심함에 죽어. 어이없겠네. 나 진짜. 레이저님이 데펴놨구나? 잘 안 해. 너 어디 갈지 정했어? 뭔가 좀 호구 같네, 내가. 왜? 아니 뭔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 데이트하는 조건으로 옷 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드네. 내가 이게 지금 억까야 이게? 응. 아, 그래? 응. 아, 이브 날 이렇게 낮에 이렇게 하니까 설레진 않는데 기분은 좀 좋다. 근데 약간 나도 조금 됐어. 진짜 씨. 너도 조금 설레? 됐어. 아니. 아, 됐어. 아니. 됐어. 조용히 해, 제발. 털기시나 조용히 해.
내가 졌으니까 소원권이니까 어. 정말로 네가 뭐 가격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굳이 싫다지만 뭐 크리스마스 이브날 또 데이트 해주니까 뭐 아무거나 골라도 돼. 난 네가 패딩 사줄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왜 패딩으로 골랐어? 이런 여자하고 너무 싫어. 따뜻한 옷 한 벌 사달라고 하는 게 그럼 패딩이지 그건 뭐야? 옷 중에서 제일 따뜻한 게 뭐야? 그러면 패딩이지. 그래! 아 이거 패딩이지 그건 뭐야? 따뜻한 겨울 옷이면은 뭐 니트, 후드, 맨투맨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지. 그래? 근데 네가 뭐 패딩 사준다 하니까는 뭐 어? 살게. 아니야. 좀 약간 차 이렇게 마시면서 가고 싶은데 어떤 느낌인지 알지? 아. 가서 사와. 응? 아, 일단 가자. 오케이. 차 이렇게 마시면서 이렇게 좀 가야지. 맞아. 약간 느낌 나는데. 맞아. 그러니까 가서 사와야지. 아니, 왜, 아니, 왜 안 들리는지. 가다가 내려줘. 너 아메리카노 마실 거야? 아니, 나는 이제 좀 차. 너 왜 갑자기 차 마시는 척해? 아, 진짜. 아니, 차 마시는 척이 아니라. 나 요즘 약 먹고 있어서. 커피를 안 마셔. 무슨 약? 나 있으면 먹는 약이 있어. 어디 안 좋아? 어디 아파? 왜 그걸 꼬치꼬치 물어봐? 궁금해서. 혈관봉 촬영하면서 마치 형님 그 이제 병원을 갔는데 이제 내가 이제 무장자증이 조금 약간 증세가 있대. 야 너무 슬픈 이야기다. 미안해. 그래서 커피 안 마셔. 그래서 난 컨셉 잡았는 줄 알았어. 무정자 컨셉은 또 뭐야? 아니 왜 말이 너무 심하게 한다 진짜. 그거 말고 커피 안 마셔. 아니 무정자 컨셉은 또 뭐야? 내가 무정자 컨셉을 어떻게 잡아? 보리야 너무하다 진짜. 미안해. 아니 근데 보리야 뭐 연애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지금 안 들어? 나는 조금 지금 방송 수명이 길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 근데 이거 진짜 현실적인 거다. 요즘 여캠이랑 여캠비들은 방송 수명이 엄청 짧다 생각. 그래. 그러니까는 방송을 열심히 하고 굴려야겠다는 생각만 하지 지금 연애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어.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왜? 너 재벌집 봐? 진짜. 재벌집 너무 봐? 너무 좋아. 재벌집 보면은 돈 많은 사람을 만나면 되잖아. 네가 돈 버는 것보다 돈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그게 더 훨씬 돈 많이 벌 수 있는 비결이야. 근데 돈 많은 사람 만난다고 행복하진 않아. 알지? 돈 많은 게 다가 아니야. 쟤네 돈은 드라마 보니까 그래 보이는 거지. 돈 많다고 행복하진 않지만 돈이 있어야 행복해. 그거는 많긴 한데 돈 벌면 되지. 그러니까 너는 그거네. 너가 좋아하는 사람이 제일 최우선이다. 최우선이지 그게.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아니 이거 뭐 말하는 거 보면 뭐 어디 한번 갔다 온 것 같아. 저 깨끗해요. 아니 뭐 인생 다 산 것처럼 얘기하네. 그게 맞잖아. 아니 그러면은 봉준이는 돈 많이 벌어서 예쁜 여자랑 결혼하는 게 목표야? 나는 이제 정말 예쁘고 정말 이제 몸매 좋은 여자랑 딱 이제 만나서 이제 결혼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지. 우와. 그리고 이 무정자 새끼가 아니야. 뭔가 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막 이렇게 웃음이 막 연애할 때는 그게 필요하지 않아. 아, 그래? 괜찮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DJ로 치면 나이는 많은 편이야. 맞아. 내가 요즘에 제일 고민 많이 듣는 게 뭐냐면 내 주변 여자 DJ들이 봉준 오빠 진짜 이제 3, 4년, 5년밖에 안 남았어요. 어떡해요? 물어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진짜로. 그랬을 때마다 내가 한결같이 딱 똑같이 얘기해. 뭐라고? 좋은 여를 만나서 결혼해라. 아니 이건 진짜 현실적으로 얘기해 준 건데. 오늘 계속 돈 많은 사람을 만나라. 열혈이랑 만나라. 뭐냐고 너. 진격 받았어? 누구야? 이런 얘기 좀 해도 되나? 너 카톡 하는 거 보면 나이 너무 들어 보여. 아니야 구라치지 마. 아니 나 진짜. 아니 뻥치지 마. 아니 진심으로 너 얘기해 주고 싶었어. 내가 왜? 나이 얘기만 하면 발끈해가지고 그냥 죽을라고 그래. 지 나이가 패트려서. 네가 자꾸 얘기하니까 중요하지. 너 자꾸 그러면 나도 계속 얘기한다. 너의 팀. 또 무정자 얘기하려 하네 또. 그러니까. 아니 무정자는 왜 계속 얘기하려고 그래. 안 그래도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날 지금 무정자 얘기해가지고 짜증나 죽겠는데 왜 계속 무정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너 그럼 혹시 팬닉도 거기에서 따온 거야? 와 나 지금 어떻게 해. 아 진짜. 아니야? 그러니까 내 팬닉이 아니었구나. 무정자 팬닉이다. 미안하니까 봐. 미안해. 없네. 아 나 진짜. 근데 너도 솔로 탈출하고 싶지 않아? 그런 욕구가 없나? 여자친구를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처럼 이 여자 만나보고 저 여자 만나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착하는 그런 여자를 만나고 싶다. 그럼 정착할 만한 여자의 기준은?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 잘하고 선명한 여자. 나랑 진짜 반대다. 근데 보리야 너 안 좋아하니까 제발 견제 좀 하지 마. 너 안 좋아해. 미안한데. 알았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
사람을 만나려면 약간 그거 안 해? 그런 에너지를 소비하고 싶지가 않아. 꼬셔야겠다라고 하면은 잘해주고 그다음에 연락도 많이 하고 그치? 그런 에너지를 별로 소비하고 싶지가 않아. 이 쓰레기구나. 연락이랑 잘해주는 건 하고 싶지 않은데 현명하고 몸매 좋고 자기관리 잘하는 여자는 만나고 싶다고? 아니 뭔 개같은 소리야 이건 또. 너가 이거 잘해주고 연락 자주 해주고 이게 귀찮다며. 귀찮은 게 아니라 그런 여자가 있으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되겠지. 하지만 그런 에너지를 소비하고 싶지 않다고. 좀 쾌락을 하고 싶다? 맞아? 그 말이야? 뭔 개소리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앉아있어. 이번에 만약에 사귀면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촥 보고 고르고 골라가지고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제 항상 이제 뭐 결혼을 이제 전제로 이제 만나긴 하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보리야. 응. 정말 공개 연애하지 마라. 아니야. 아, 근데 그런 거면 막 이간질 같은 것도 엄청 심해지고 그런다더만. 썰 하나 풀어줄게. 응? 내가 이제 휴방을 했어. 너 때문에 뭐 김봉준이가 뭐 이렇게 됐다. 휴방하고. 유방한다. 방송 잘 안 한다. 헤어져라. 싫어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이간질 하는 방법이 다 있어. 뭐 예를 들면 내가 여자친구가 지금 있어. 응. 너랑 응. 지금 이제 친구 사이로 이렇게 오늘 옷사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오늘 주보리 보는 눈빛이 뭐 진짜 너를 보는 눈빛이다. 완전 다르더라. 봉준이 좀 놔줘라. 주보리랑 더 잘 어울린다. 와 대박이다. 정신 나간다니까 진짜로. 와 너무 빡센데? 그래 그렇기 때문에 공개 연애 절대 하면 안 돼. 진짜 이거 다 감동 실화야. 근데 너는 왜 김용이가 공개했어? 그걸 겪어보고도 왜 또 공개를 했어? 이마가 진짜 짜증나게 안 했어. 그래가지고 나는 공개 연애를 해야지만 사귈 수가 있었어. 왜냐? 시청자들이 사귀게 만들어줬거든. 시청자들이 아하. 가스라이트 세뇌를 시켜줬단 말이야. 아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개 연애를 할 수밖에 없었다. 와 시청자분들이 진짜 큰 거 안 꺼내. 그래. 아, 근데 여기를 몇 번이나 오는 거야? 여기를 진짜? 가방. 아 아니야 아니야. 예쁘다. 아, 가방 예쁘네. 가방 예쁘다. 그래 알았어. 이거 가운데 있는 거 예쁘다. 어? 어 야 근데 너 진짜 잘 어울린다. 네 돈으로 사. 아니야. 아니야. 후드티라든지 맨투맨이라든지 이런 거 이쁜 거 다 있어. 아니 그냥 있다 이 말이지. 땀나네. 그러네 짜증나게. 나보다. 그러게. 네 나는 맨투맨이랑 후드를 많이 입긴 해. 그치. 아니야. 여러분들 근데 진짜 톤브라운 가디건은 얘한테 진짜 안 어울릴 것 같아. 진짜 안 어울릴 것 같아. 아니야, 안 어울려. 와. 아니, 어? 깔끔하다, 깔끔하다. 깔끔하다. 방방 뛰어다니네. 몰라봤어. 잠깐만. 일로 와봐. 오, 잘 어울린다. 지금 예쁘다. 사장님 목도리 이런 거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아 그래요? 아 이걸로 유도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안에가 이게 이거랑 안 받는다. 두꺼워. 안에가 두꺼워가지고 냉정하게 안에 거보다는 별로. 안에 거는 이뻐. 진짜 예쁘다. 나 진짜 이런 거 계속 그래. 근데 패딩은 이쁜 거 없었어? 아 그래? 아 잘했어. 그래. 너 이게 또 겨울이고 이러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딱 이거 한번 보 이거 해봐 이거 뭐? 아니 해봐라니까. 와. 와 이걸로 주세요. 네. 아니야. 와 엄마 그냥. 근데 이거 목도리 이쁘긴. 와 이야 이쁘네. 미쳤네. 와 너 진짜. 진짜 예쁘다.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와 이거. 목도리. 와 오케이 끝. 오케이. 왜 안 벗어 근데? 왜 계속 그걸 아까부터 니 옷 마냥 쳐 입고 있는 거야? 아 그래. 아, 둘 다 얼마예요? 택 좀 찝어오게 좀 이 좀 벗으면 안 돼? 그거 하고 싶은데. 이 그렇게 나온다고? 설마. 설마. 기분 나. 아 일단 연말이라서 전체적으로 다 할인이 들어가 있어요. 두 개 주세요. 할인 네. 들어갔어. 잘 어울려. 아니야 두 개 너무 많아. 괜찮아. 아, 두 개 너무 많아. 하나만 하자 하나만. 그래? 아니 뭐 난 두 개 해주려고 했는데 이거 하나만 이렇게 하네. 야 목도리 해도 되고. 목도리 해도 돼?
아 다행이네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아 용돈 다 뺏길 뻔했네요. 이거 주세요. 이거 진짜 예뻐. 예, 예. 봐봐 니트가 다 이쁘다. 봐봐 카디건 뭐 카디가 안 어울렸다. 니트가 낫다. 니트가 훨씬 낫다. 니트가 훨씬 낫다. 미쳤다. 카디건 뭐 너무 카디건이 개 비싸다. 알았어.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좋네 진짜로. 나도 역대급이야. 미안한데 그 정도야? 응. 고마워. 최고야 홍준아. 아니야. 내가 졌는데 뭐. 다음엔 내가 꼭 이길게. 그래 그래. 어. 뭔가 이제 뭐 처이기든 말든 관심 없다 이런 느낌이네. 아 이겨 이겨. 어. 근데 그거 알아? 나랑 만개빵한 것도 준 건데. 아 그거 내가 안 줬니? 응. 안 줘도 돼 안 줘도 돼. 홍준아 안 줘도 돼. 아니 주소 찍었거든. 뭔 개소리 하는 거야. 원래 안 줄 거야. 아니 나 근데 삼청국빵인가? 해서 내가 줬는데 네가 안 받은 거야. 내가? 뭐가 됐다. 머리야 쏘지 마. 이러면서 뭔가 봉준이가 멋있는 거야. 뭐? 아, 너무 쿨하잖아.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 다음에 이런 일 있으면 나도 안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줄게. 그냥 아, 안 내가, 줘도 아, 돼. 알았어. 아니 근데 나 진짜 몰랐는데 강남에서 엄청 유명한 데 있잖아. 거기 예약하려면 진짜 한 달 걸린다. 크리스마스 아니더라도. 그래 뭐 스테이크집 이런 데는 그러더라. 봉준이 요즘 연애 아니? 뭐? 그런 거 어떻게 다 알아? 넌 어떻게 다 알아? 나는 고기를 진짜 좋아해. 나도 고기를 엄청 좋아해. 아. 아니 걔너는 안 그래도 이거 말이 안 되네 맛있다거든. 이게 나도 많이 가 그런데 누구랑만 나는 원래 대접하는 자리라고 해야 되나? 로비준? 아니 로비하려고 만난 거야 설마? 롤하기 전에는 나 휴방 때 만난 거 먹고 막 이런 게 내 취미였어. 그리고 쇼핑도 많이 하고. 쇼핑을 많이 해 너? 응. 쇼핑을 하는 거구나. 아 또 까네. 오늘 입은 그 옷 스타일은 남친력 정석이야. 너 근데... 오늘 이거 누가 해줬지 이거 세팅. 아 근데 이거 뭘... 백보야. 네가 이렇게 입었을 리 없어. 근데 진짜 정말 미안한데 너가 오늘 좀 약간 남자로 보는 듯한 멘트를 너무 많이 쳤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건 진짜 프레임이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를 그냥 진짜 친구로 딱 보고 있는데 그런 멘트들을 네가 너무 많이 쳐. 뭐 어떻게 받아들인지 모르겠어. 그러지 마. 진짜 미안. 아니 나도 너한테 관심이 없어. 너 진짜 대시 못 받아봤구나. 너가 만약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너 진짜 적극적으로 대시? 아니 안 할 거야. 아 맞지. 빙빙 주위를 맴도는 느낌인 것 같아 나는. 방금 지금처럼? 아니 거의 망령 마냥. 아니야 나는 너의 주위를 맴돌지 않았어. 안 왔어. 안 왔어. 그래? 아직 근처에 안 갔어. 아 그래. 아직. 아 진짜. 아니 갈 예정. 아 됐어 그냥 밥 먹으러 가자. 너 이런 식으로 꼬시는구나. 몇 시에 예약했는데요? 근데 뭐 여쭤보시지? 3시 반에 예약했거든. 그럼 괜찮아? 조금 늦어졌네? 괜찮나? 괜찮아. 예약해도 상관없어. 너 VIP야? 어. 식당에 VIP가 있어? 그럼 내 혼자 VIP야. 아 안 되겠다. 오늘 뭐 와인 한잔 하자. 괜찮아. 너 그러면 안 돼. 왜? 운전 탓이잖아. 어? 술 마시면 안 돼. 알았어. 멋있다. 어때? 괜찮지? 일단 먼저 그거 넣어주세요. 나 체크 스테이크 미디엄으로 먹을게요. 네. 파스타 뭐 먹을래? 나 그냥 크림 까르보나라. 내 걸 왜 불러 그래? 아니 나도 너가 뭐 하실지 궁금해. 운이 어란 파스타 맛있겠다. 아니 근데 미안한데 내 메뉴를 네가 왜 정해? 추천. 계속 처먹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응. 어. 좋아하지. 같이 먹어. 아니야. 뭐 먹을 건데? 알려올래. 아 그래? 그래도 레스토랑인데 콜라 먹고 아 이거는 아이 우리밖에 없는데 뭔 소리야. 아 양이 적다면서 고민되는데 아하 왜 또 와인 쪽으로 가는 거야. 아니 왜 와인 먹고 싶어? 아니 미쳐봤는데 또 와인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먹고 싶지 않아. 그래 먹지마 왜 그래. 나를 취하게 만들지마. 왜 그래 진짜. 알겠어. 이 너 어차피 뭐 남친 없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 어? 하면 되지. 근데 나오길 잘하긴 했어. 그래. 너랑 아니 좋은데? 너랑 좋은데? 아, 이거는 아니고, 진짜. 그게 아니고. 아니 이거 나와서 여러분들 아니, 이거는. 아니. 제가 이게 여러분들 이게 제가 이게 진짜 억박이. 아 네 거니까 네가 나. 응. 그 집게를 해가지고 나눠 먹자. 나눠 먹자. 좀 먹어도 돼 그러면. 먹어. 알겠습니다. 먹어.
너 왜 이렇게 눈치 봐? 너 전에 사귀었던 사람이 이거 같이 먹으면 싫어했어? 아니 왜 이렇게 눈치를 봐? 그냥 팍팍 먹어. 뭐 어때?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내 거 먹을 거 아니야. 야! 한 입만 먹을게. 아 장난이야 같이 먹어. 알았어. 뭐야? 그 언니가 있네. 야 너 근데 알리오 올리오 시켰나? 아니 너가 우니 먹고 싶다며 그래서 우니 시켰어. 너 뭐야? 아 진짜 네가 우니 먹고 싶다며. 근데 그래서. 너는 알리오 올리오 먹고 싶다며. 뭐야? 오 무양철의 칼집? 보여줘. 이거 세포크야. 와 진짜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 너 진짜 동생 양무지게 쪘다? 아 나 진짜 얘 왜 그래? 나 궁금한 거 있어. 몇 년 된 친구가 연인으로 될 수 있다는 거야? 응 당연하지. 그 친구에 대해서 다 아는데도? 아 지금 그래서 고민 중이야? 아니야 고민 아니 고민이 말해야 아니라 말해야 되지. 아니 고민이 아니라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거지 고백 받았는데 싫다 그래. 뭐 둘 중에 한 명이. 그러면은 친구도 안 되잖아. 확실할 때 고백을 하면 되지. 확실한 줄 안 좋더라. 밥 먹자고 이렇게 이런 데 와가지고 식사를 막 그러면 아 뭐야 너랑 내가 이런 데 왜 와 이런 데 왜 약했어 추석 떨지 마 막 약간 이렇게 하면 진짜 싫은 거고 뭐야? 이렇게 좋은 데를 예약했어? 이러면서 이렇게 먹으면 좋은 거고 그런 거 아닌가? 너 아니야? 아니야. 아니 미안한데 여러분, 너가 속마음이 나. 여러분 살려주세요. 여러분 살려주세요. 이번에 좀 느낀 게 잡아줘. 손을? 아니. 아 잘 먹었다. 나 진짜 맛있게 먹었어 봉준아. 봉준아 한 3년 동안 진짜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인 것 같아. 왜 3년이야? 3년 뒤에는 뭐 남자친구가 있겠지. 더 맺지 않을까? 목표를 잡아놔야지. 3년 뒤에 다른 남자친구랑. 다른 남자친구? 나 남자친구 아니야, 우리야. 아니, 남자 사람 친구. 볼에 거울을 많이 흘리네. 아니, 주워 담을게. 너 정말 실수하기만 해 기다리고 있는 사람 같아. 여기서 바로 택시 타고 갈래? 뭐가 편해? 택시가 편하지. 미안해. 못 데려다 줘, 쏘리. 아니, 나도 따로 가는 게 편해. 그치, 맞지? 맞잖아. 뭐야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맨날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스테이크 뭐라고 해? 미디움 레더? 아니 그러니까 뭘로 맨날 시켜야 돼? 맨날 스테이크 시킬 때마다 맨날 그냥 제일 잘 나가는 걸로 주세요 이렇게 하거든? 그냥 주방장 입맛으로 구워달라고 하면 안 되나?